아유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준수 빨리 와. 아유 정말. 아, 아니, 와이프 없어? 아이 와이프 지금 친정 내려갔어. 완전 프리타임. 어? 내가 며칠 전에 준수랑 먹으려고 이 쪼커 불러 있지 비싼 거. 그거 내가 몰래 사놨지. 오늘 집에 갈 생각하지 말라. 아이 그럼 저 지금. 여 내가 이 젠가 박스에다가 어? 쇼크블루 숨겨놨지. 근데 젠가가 있네. 어? 쇼크블루 어디 갔지? 아빠 쇼크블루 숨겨놨는데? 빨리 찾아봐. 빨리 찾아봐. 찾아봐. 아유. 찾아봐. 어디 갔지? 아빠! 어 있어. 아. 귀신이 국갈로를 치네 이거. 아빠 준수 아저씨다. 죄송해요 형. 뭐 찾아요? 중요한 게 없어져가지고. 지갑 찾는 거예요? 아니야 지갑 아니야 지갑 아니야. 핸드폰 찾고 있어요? 아니야 핸드폰 아니야 그냥. 그럼 이거 요코블로 찾는 거야? 아니 그걸 네가 어떻게? 괜찮네 앉아봐 앉아. 아이 그걸 어떻게 알았어? 김 사장. 아니 진짜 어떡하려 그래? 어? 엄마가 싫어하는 게 뭐야? 김 사장 과소비하는 거랑 술 먹는 거 제일 싫어하는데. 그렇지. 그 어려운 걸 김 사장이 동시에 다 해내네. 어? 비싼 술을 못 관져 있어. 어허. 재성아, 어른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아저씨도 그러는 거 아니야? 어? 아저씨가 지난주에 1층에서 그냥 쫙쫙 소리 나던데 그 아줌마한테 따기 맞는 거였지? 내 엄마랑 홈플러스 갔다 오면서 봤다고. 엄마가 저렇게 너 공부 안 하면 저렇게 된다고 그래가지고 나 그날 날 샜어. 이 아저씨야 나 이거 안 되겠어. 엄마랑 아줌마한테 얘기해가지고 나 이거 짚고 넘어가야겠어. 아, 안 돼, 화난 내야겠다고. 절대 얘기하면 안 돼. 제발 부탁해. 이 엄마들 정신을 못 차리니까 그렇지. 네가 원하는 게 뭐야? 나는 뭐 사실 김 사장한테 큰 거 원하는 게 아니야. 뭔데? 난 저 골프 세트 있으면 돼. 골프 세트. 골프를 치겠다고? 아이 그저 유치원에서 원장 선생님 눈에 띄려면 나도 골프를 쳐야겠더라고. 우리 재성이가 골프 세트를 갖고 싶다네. 그럴 줄 알고 이 아빠가 골프 장난감을 미리 사놨다면 어떤 느낌일까 우리 재성이? 아이 김 사장 설마. 이 돈 없는 아빠가 6개월 할부를 써가지고 미리 사놨다면 어떤 느낌일까 우리 재성이? 아버지 난 남은 인생을 당신을 위해 쓰겠어. 6개월 할부 중에 한 달을 이 아저씨가 낸다면 어떤 느낌일까? 당신은 인형 인간이라고 놀렸던 아파트 주민들을 증오해. 아들아 아버지 널 위한 골프 장난감이다. 야 브라보 아들아. 나 이제 골프 놀이 하기 좀 도와줘. 제대로 한번 도와주자고. 아유 대표님 나이스 샷. 아유 아주 나이스 샷이에요. 예예 예. 뭐라고? 아니, 잘 쳤다고. 잘 쳤다고. 아니 대표님 저기 이번에 그 상암 놀이터 재개발 건을 좀 저희한테 넘겨주시면 안 될까요? 이거 참 일이 어렵게 됐어. 나도 영철이한테 받은 게 있어서 말이지. 어? 이 사실 이 토끼 기모자를 그 영철이가 사준 거라고. 어허. 이번 건 좀 미안하게 됐어. 우리는 다음 골프를 약속해야 될 것 같아. 이보게 왕비서 나 저 가야 되니까 타워 버스 대기 시켜놔. 예 알겠습니다. 자. 자자자자자 왜 그래? 앉아봐 앉아봐. 어? 무슨 일이든 그래. 기대하시고. 자자자자잔. 어여. 아 이거 드래곤볼 피규어잖아 이거. 마누라 몰래 내가 해외 직구했단 말이야. 200만 원 줬어. 아빠. 우와. 어. 장난감이다. 어, 죄송이었구나. 아, 아빠. 어. 만져봐도 돼요? 안 돼. 절대 만지면 안 돼. 비싸서 그런 거예요? 아니야. 이거 비싼 거 아니야. 그지? 200만 원이 뭐가 안 비싸? 아, 예. 어? 어떻게 알았어? 아니, 200만 원이 뭐가 안 비싸? 그걸 네가 어떻게 알았어? 아, 김 사장 나 이거 저 쓰레기 통에서 찾아가지고 이거 붙이느라고 큰일 났다고 이거. 영수증 처리를 잘했어야지. 나 김 사장이 이해가 안 돼. 어? 엄마는 그 미나리 살 때 2,300원 깎아보려고 마트에서 막 아줌마랑 멱살잡이라는데 김 사장은 왜 이렇게 돈을 헤프게 쓰는 거야? 어? 김 사장 막말로 결혼할 때 몸만 그냥 딸랑 왔잖아. 어? 이 집도 외할아버지가 해준 거 아니야. 김 사장 처가살이라고 처가살이. 어? 자상아 어른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아저씨가 제일 문제야. 어? 아저씨 얼마 전에 그 접이식 자전거 800만 원짜리 사가지고 지금 아줌마 지금 친정 내려가 있다며. 아니 그거 어떻게 알았어? 아저씨 딸이 내 2년 후배야. 아유.
안 되겠어 이거. 내 아줌마랑 엄마한테 얘기해가지고 어? 칼춤을 한번 쳐야겠어. 안돼 절대 얘기하면 안돼 재석아. 아니 뭐 안돼 이렇게 진짜 이거 얘기해가지고. 네가 원하는 거 다 들어줄게. 원하는 게 뭐야? 나 저 어린이 컴퓨터 좀 사줘. 컴퓨터? 어. 컴퓨터 뭐 하게? 이게 지금 우리 유치원에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났다고. 애들이 지금 온통 스마트폰이랑 막 아이패드랑 이런 거 싹 갖고 다녀. 근데 나만 컴퓨터가 없다고. 내 전화기가 있어. 변변찮게 뭐가 있어. 아이 우리 재성이가 이 장난감 컴퓨터를 갖고 싶어 했구나. 아 근데 말이지 이 재성이가 장난감 컴퓨터를 갖고 싶어 하는 걸 미리 알고 아빠가 이미 사놨다면 어떤 느낌일까 우리 재성이. 아, 아버지 아빠는 지금 구형 삼복 컴퓨터를 쓰고 있는데 우리 재성이 거는 슈퍼컴퓨터를 살았다면 어떤 느낌일까 우리 재성이. 아버지 나 당신의 수종이 되겠어. 그 장난감 컴퓨터에 마우스를 이 아저씨가 샀다면 어떤 느낌일까 우리 재성이. 당신을 쓰레기라 불렀던 동네 주민들을 증오해. 아들아 아버지 재성아 작은아버지 너를 위한 슈퍼컴퓨터다 가봐. 예 Yes, I am. 아, 정말 굉장하구만. 나 지금 컴퓨터 샀으니까 회사놀이 한번 해보고 싶어. 회사놀이? 어, 나 이제 아. 젊은 CEO 한번 해보고 싶어. 성공한 그렇지. CEO. 김 사장이랑 있으면... 아저씨가 좀 도와줘. 그래. 대표님 똑똑똑. 안 사요. 아니 대표님 저입니다. 김그래랑 하그래. 아 김그래 하그래 씨. 예예예. 예, 예, 어, 예, 어서 예. 들어오라고. 이봐 왕비서 나 손님들이랑 담소 나눠야 되니까 가가지고 요구르트 세 잔만 갖고 와. 예 알겠습니다. 아유, 들어와봐. 아이 뭔데 그래? 아, 이게 뭔지 알아? 이게 바로 이번에 나이키에서 새로 나온 한정판 오프화이트 운동화지. 아 이거 비싼 건데 이거? 어 무려 240만 원이야. 나에게 주는 선물이라고. 이야. 아빠. 오. 아빠. 나랑 놀아주면 안 돼요? 어, 우리 재성이었구나. 네. 아 근데 아빠가 지금은 준수 아저씨네 가봐야 돼가지고 놀 수가 없어요. 아빠랑 들으려고 신나는 음악도 준비했는데. 아, 음악을 준비했다고? 그래 그러면은 아빠랑 음악 같이 듣자. 어, 어. 정말요? 그래 틀어봐. 아니 또 어떤 음악이길래? 무려 240만 원이야. 나에게 주는 선물이라고. 어서 많이 들어본 목소리. 240만 원이야. 나에게 주는 선물이라고. 신나지? 아이고 내 목소리네. 엄청 신나잖아. 너 또 언제 녹음을 했을까? 아유 어쩌려고 그래. 아니 엄마는 이게 옷살 돈이 없어가지고 저기 망원시장에 있는 김명숙 부티크인가 거기 가가지고 7,000원짜리 바지 사 입고 있는데 지난번 결혼기념일 때도 손편지 써가지고 줬지. 엄마가 그거 받고 그냥 3일 밤낮으로 울었다고. 그거 기뻐서 울었겠어? 아, 아빠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혼나요. 아저씨가 혼나야 돼 아저씨가. 아저씨가 얼마 전에 외박해가지고 아줌마한테 쫓겨가지고 저 15층 베란다에 매달려 있었지. 아이고 어떻게 알았어? 우리 집이 14층이니까 나 그거 보고 깜짝 놀랐다고. 아저씨 유튜브 찍고 있는 줄 알았어. 아 이 컨텐츠 이거 대박 나겠구나 나 그런 생각했다고. 이거 안 되겠어. 이거 아줌마랑 우리 엄마랑 모아놓고 칼춤을 한번 쳐야겠어. 아야 근데 엄마한테 얘기하면 절대 안 돼. 재성아 제발 부탁이야. 네가 원하는 거 다 들어줄 테니까 제발 얘기하지 마. 이제야 얘기가 통하는구만. 그래 네가 원하는 게 뭐야? 김 사장 나 저 어린이용 장난감 마이크 좀 사줘. 장난감 마이크? 우리 유치원에서 셀럽이 되고 싶어. 그렇지. 어. 근데 말이야 우리 재성이가 갖고 싶어하는 이 장난감 마이크를 아빠가 이미 살았다면 어떤 느낌일까 우리 재성이. 어, 아버지 설마. 아, 그것도 요즘 핫한 캐리 언니가 직접 갖고 놀았던 MIC를 살았다면 어떤 느낌일까 우리 재성이. 아버지 내 남은 인생을 당신의 그림자로 살겠어. 그 장난감 마이크의 건전지를 이 아저씨가 샀다면 어떤 느낌일까 우리 재성이. 아저씨를 인간 말종이라고 불렀던 우리 엄마를 증오해. 재성아 아버지 재성아 작은아버지 널 위한 마이크다. 예스 예스 브라보 그라시아스 붕샤켈라카. 김 사장 응? 나 저 이거 연예인 놀이하게 좀 두 사람이 좀 도와줘. 연예인 놀이? 어 어떤 연예인이 되고 싶은데? 나 인기 폭발하는 가수 할 테니까 어. 저 둘이서 나 섭외 안 달란 PD 좀 해줘. 자 시작한다. 해보자 삐약삐약 병아리 음메 송아지 붕 쉽지 않은 공연이었어. 아 오빠 아 오빠 너무 멋있어요. 가까이서 보니까 너무너무 쉬워. 그럼 멀리서 봐. 아유 참 빨리 와봐. 아, 뭘 또 보여주려고 그래. 아니 내가 뭐 맨날 보여주려고 불렀나. 그냥 네 얼굴 보고 싶어서 그런 거지. 아 그래? 어? 아 근데 말이야 오늘따라 이 왼쪽 팔이 굉장히 무겁네. 팔이 왜 다쳤어? 짜잔.
아, 이거 롤렉스 아니야? 이거 비싼 건데 이거. 아, 돈 어디서 났어? 아, 어디서 나기는 회사 퇴직금 땡겨서 썼지. 아따! 재성이었구나. 우와. 나랑 놀아주면 아, 안 돼요. 아, 놀아달라고? 네. 뭐하고? 쌀보리. 그래, 뭐 기분이다 그래. 쌀보리 게임 한번 하지 뭐. 우리 재성이 잘 받아. 네. 자, 보리. 잡을 뻔했어. 보리. 와. 쌀. 잡았다. 아, 우리 재성이 쌀 잡았어요. 아니야, 아빠 롤렉스 잡았잖아. 김 사장 엄마한테 시계 못 사줬어. 어, 결혼 전에 그 G샥 그 사줬잖아. G샥을 아직까지 차고 있다고 엄마가. 어? 지금까지 이런 시계는 없었다. 이건 이혼인가 소송인가. 어, 재성아, 아빠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떼치예요. 아저씨는 뒤지게 맞아야 돼. 아저씨 저기 얼마 전에 그 엘리베이터 타다가 그 술 먹고 오줌 싸지 거기다가. 아유, 그거 어떻게 알았어? 내가 그 방울방울 쫓아가 보니까 아저씨 집이더라고. 이거 안 되겠네. 이거 아줌마랑 엄마 불러가지고 이제 칼춤을 한번 쳐야겠어. 안 돼, 안 돼. 엄마한테 얘기하면 절대 안 돼. 죄송아, 부탁이야. 네가 원하는 거 다 들어줄 테니까 제발 얘기만 하지 마. 진짜야? 어. 아, 이제야 말이 통하는구만. 그래, 그래. 해리포터 마법사 지팡이 있어. 그거 어. 세트로 좀 사다줘. 해리포터 마법사 지팡이? 응. 그럼 뭐 하게? 아, 요즘 그 유치원에서 그 마법사 지팡이 인기란 말이야. 그거 없으면은 놀이터에 입뺀당해. 구하기가 쉽지가 않아 이게. 근데 말이야, 이 아빠가 말이지 재성이 갖고 싶어하는 해리포터 마법사 지팡이를 이미 사놔서 그게 집안에 있다면 어떤 느낌일까 우리 재성이? 아이, 김 사장, 난 당신 주정뱅인 줄 알았어. 그것도 아직 군대 정시발매가 안 돼가지고 내가 해외 직구로 어렵게 어렵게 구해놨다면 어떤 느낌일까 우리 재성이? 내 남은 인생을 당신의 충견으로 살겠어. 그 해외 직구의 배송비를 이 아저씨가 냈다면 어떤 느낌일까 우리 재성이? 당신을 쭉정이라 불렀던 우리 엄마를 지금 뭐해? 아들아! 아버지! 재성아! 재성 아버지! 널 위한 해리포터 마법사 지팡이다. 짠짠! 두 사장, 나 이제 이번에 해리포터 놀이 하고 싶은데 두 사람이 좀 악역 좀 해줘. 김 사장은 우리 가족이니까 그래도 내가 볼트모트 시켜줄게. 어, 그래. 아저씨는 우리 가족 아니니까 디멘터 해. 어, 디멘터 알지? 뭐 사람도 아니고 못도 아닌 거고. 야, 슝슝슝슝. 아, 이 호구들만 다니는 호구 같아. 입학하니까 이렇게 좋네. 여기 어딘가 왕호구가 있을 텐데. 어, 어이 후배야. 빗자루, 나는 빗자루 한번 타보고 싶어요. 제발 부탁입니다. 그래, 그래. 마법의 빗자루 한번 타봐. 자, 날아라 마법의 빗자루. 자, 김 사장, 이거 어떡하려고 그러는 거야? 아니, 엄마가 그 적금 2천만 원 그거 학수 오대하고 있는데 그 돈 깨가지고 그 집 넓히려고 그랬는데 이제 엄마 동공만 넓어지게 생겼어. 어허, 어허. 재성아, 아빠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야단 맞아요. 아저씨는 뒤지게 맞아야 돼. 아저씨가 제일 문제라고. 왜? 아저씨 그때 술 먹고 냉장고에 오줌 쌌지? 아유, 그 어떻게 알았어? 우리 집 냉장고에 쌌는데. 우리 집 냉장고야, 우리 집 냉장고. 아저씨 집이 아니라고. 우리 집에 술 먹고 쌌잖아. 엄마가 그거 울면서 닦았다고. 아직도 멸치볶음에서 그냥 찌린내가 나. 아, 나 이거 안 되겠어. 아줌마랑 엄마랑 모아가지고 정상회담을 한번 열어야겠어. 아, 안 돼. 안 되는 게 어딨어. 내가 지금 이게 한두 번이야 지금? 네가 원하는 거 다 들어줄 테니까 제발 엄마한테는 얘기하지 마. 아니, 참 번번이고. 알았어. 그래. 사실 저 나 토르망치 갖고 싶어. 토르망치? 그래. 아, 그거 뭐하게? 다음 주 정도인가? 그때 아마 그 유치원에서 코스프레 파티가 있는데 내가 저 토르 투구하고 망토가 있는데 망치가 없어. 내가 망치가 없어가지고 나 저 이거 들고 갈 뻔했어. 아이고. 아이고, 흉물스러워가지고 이거 들고 가겠어 이거를? 아유, 그러면 안 되지. 아유, 우리 토르님이 이런 장도리를 들고 다니면 안 되지. 아유, 그럼. 근데 말이야 재성아. 네가 그렇게 갖고 싶어하는 토르의 망치 장난감이 아까부터 계속 여기 있었던 박스 안에 있다면 어떤 느낌일까 우리 재성이? 아, 김 사장, 나 지금 박스에서 번개 기운이 느껴져. 그것도 이 망치에다가 이 토르의 친필 사인을 내가 새겨놨다면 어떤 느낌일까 우리 재성이? 아버지 만수무강하세요. 하지만 그 친필 사인이 아저씨가 그대로 베껴서 쓴 거라면 어떤 느낌일까 우리 재성이? 난 아저씨가 죽었으면 좋겠어. 아들아, 아버지, 재성아, 지옥에 나가. 널 위한 토르의 망치 장난감이다. 이야. 샤갈라카 예사예. 자, 이럴 게 아니지 김 사장. 나 저 어벤져스 놀이하고 싶은데 둘이 좀 악당 역할 좀 해줘. 어? 그래. 김 사장이 저 우리 가족이니까 내 아빠니까 제일 센 역할 줄게. 타노스하고. 그래. 아저씨는 좀 문제가 많으니까 로키해. 로키. 그래, 알았어.
오늘도 저 지구를 한번 지켜볼까? 아이언맨이 올 때가 됐는데. 토르, 지구를 지키러 가자. 지금 악당이 나타났어. 좋아, 빨리 가자고 먼저 가 있어. 아니 김 사장, 지금 집주인이 전세값 올려달라고 난리가 나는데 지금 전세값이 오르는 게 아니라 엄마 혈압이 올라가게 생겼어. 어허, 재성이 왜 이렇게 버릇이 없어? 아저씨는 왜 이렇게 개념이 없어? 어? 아저씨 지난번에 관리비 삥땅 쳐가지고 그거 술 처먹었지 그걸로. 그거 어떻게 알았어? 그 아저씨네 집 아줌마가 수돗물 끊겨가지고 우리 집에서 샤워했다고. 어. 그게 그냥 샤워야? 눈물 샤워지? 어? 안 되겠어, 내가 이거 엄마하고 아줌마하고 모아놓고 노래를 한 곡 불러야겠어. 무슨 노래? 아빠 차 뽑았다 법원 데리러 가 이혼 소송. 오, 빨리 준비. 오, 안 돼 안 돼, 죄송. 엄마한테 얘기하면 절대 안 돼. 내가 저 사실 이 장송곡을 멈추는 방법이 하나 있긴 있는데. 어, 뭔데? 내가 갖고 싶은 게 있어. 어, 뭐든지 얘기해. 알라딘의 요술 램프. 알라딘의 요술 램프? 다음 주에 그 유치원에서 코스프레 파티가 있는데 내가 알라딘 모자하고 칼이 있는데 램프가 없어가지고 나 저 이거 들고 가게 생겼다고. 아이고, 이 알라딘님께서 이런 전기포트를 들고 다니면 안 되지. 근데 말이야 재성아, 이 아빠가 어젯밤 꿈속에서 우리 재성이가 요술램프를 갖고 싶어 하는 걸 미리 알고 사놨다면 어떤 느낌일까 우리 재성이? 아니 김 사장, 당신이 신기가 있을 줄이야. 그것도 아무도 쓰지 않은 따끈따끈한 신상이라면 어떤 느낌일까 우리 재성이? 아버지 말수무강하세요. 하지만 이 아저씨가 거기다가 막걸리를 담아서 마셔봤다면 어떤 느낌일까 우리 재성이? 아저씨가 죽었으면 좋겠어. 재성아, 널 위한 요술램프 포장난감이래. 예스 예스 그라시 예스 봉샤갈라가. 아 예스 예. 숨을 평정하구만. 네, 저 알라딘 할 테니까 이 램프 훔치러 온 도둑놈 좀 해줘. 나 알라딘 놀이 하고 싶어. 어 그래 그래 그래, 도둑놈 해줄게. 쓱쓱 싹싹 싹싹 쓱쓱. 헐 주인님, 뭐시든 말씀하시죠. 무엇을 원하십니까? 킨더 초콜릿 사와. 아직 그나저나 김 사장, 아 지금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어? 아 지난번에도 그 엄마 몰래 풀스포 사가지고 그 엄마가 그 변기에다가 그냥 들여 밀어넣었잖아. 이제 풀스포가 아니라 이제 김 사장이 들어갈 차례라고. 어,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재성이 왜 이렇게 버릇이 없어? 아저씨는 좀 나대지 좀 마. 어? 아저씨 지난번에 그 집에서 반찬 투정하다가 아줌마한테 뒤지게 맞았지? 너 그거 어떻게 알았어? 아저씨 뒤에 걸어가는데 나 목 뒤에 그 부황 자국인 줄 알았어. 보니까 주먹 자국이더라고. 안 되겠어, 그대로 넘어가면 엄마랑 아줌마 불러가지고 얘기해야 돼. 나 햇볕 정책은 여기까지야. 아, 안 돼, 죄송. 엄마한테 얘기하면 절대 안 돼. 네가 원하는 거 다 들어줄게. 제발 부탁이다. 정말이야? 어. 나 그러면은 저 캡틴 아메리카 방패 좀 사줘. 캡틴 아메리카 방패? 어. 아 그건 뭐하게? 아 이거 다음 주에 그 영철이 집 생일이 있는데 그때 코스프레 파티를 하기로 했단 말이야. 근데 내가 다른 장비는 다 했는데 방패가 없어. 방패가 없어가지고 나 지금 이거 들고 가게 생겼다고 이거. 아이고. 이게 말이나 돼? 아니 그리고 엄마한테 저 고등어 구운 다음에 바로 후라이 좀 하지 말라 그래. 네. 후라이에서 비린내가 나잖아. 아이고 우리 캡틴 아메리카님께서 이렇게 비린내 나는 이 후라이팬을 들고 다니면 안 되지. 아이 그럼. 근데 말이야 재성아, 지난달에 아빠가 미국 출장 갔다 올 때 그 미국 현지에서 캡틴 아메리카 방패를 직접 사왔다면 어떤 느낌일까 우리 재성이? 김 사장, 난 당신이 뻥인 줄 알았어. 그것도 근데 플라스틱 장난감이 아니라 진짜 손맛을 느낄 수 있는 이 티타늄 재질의 방패를 샀다면 어떤 느낌일까 우리 재성이? 아버님 100년 내려와세요. 더불어 이 아저씨가 캡틴 아메리카 피규어까지 사왔다면 어떤 느낌일까 우리 재성이? 난 아저씨 양아들이 되겠어. 재성아, 널 위한 캡틴 아메리카 방 장난감이다. 야, 그라시아스 봄 샤켈라카. 예스 아이 예. 가봐. 어벤져스 놀이하고 싶은데 좀 도와주겠어? 어, 그럼. 어, 좋지. 아, 그러면은 내가 캡틴 아메리카 할 테니까 두 사람이 저 악당을 해줘. 어, 어. 어, 그래 그래 그래. 아빠는 고블린을 하고 그래, 난 아저씨는 바바리맨을 해. 어, 왜 난 바바리맨이야? 아저씨는 우리 가족이 아니잖아. 아니. 그럼 어쩔 수 없어. 팔은 안으로 굽는 거지 뭐. 아니 김 사장, 대체 어쩌려고 이러는 거야? 응? 홈시어터 그 빔 프로젝트 사고 게임기 사고 도랑치고 가재 잡고 사고 치고 이혼하고. 어 재성이 왜 이렇게 버릇이 없어? 아저씨는 손버릇이 왜 이렇게 없어? 어? 어? 아저씨 얼마 전에 남의 집 요구르트 훔쳐 먹다가 경비 아저씨한테 걸려가지고 뒤지게 맞았지? 너 그거 어떻게 알았어? 그 경비 아저씨 딸이 내 마니또야. 저 엄마랑 아줌마한테 얘기해가지고 내 칼춤을 한번 쳐야겠어요. 아, 아, 안 돼, 제발 부탁이야. 엄마한테 얘기를 하면 안 돼 재성아. 김 사장, 다음 문제도 맞춰봐. 브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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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룽. 이게 뭘까? 이거 저기 아빠 오토바이 타는 거야? 아니야, 아빠 머리 밀고 있는 엄마 모습이야. 브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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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룽. 아니 김 사장, 아유 어떡하려 그래. 어? 아니 엄마는 저 반차값 하나 줄여가지고 누나 나 초등학교 들어갈 때 학원 하나 더 보낸다고 난리인데 지금 이게 말이 돼 이게 지금? 어 죄송해. 왜 이렇게 버르장머리가 없어? 아저씨는 왜 이렇게 손버릇이 없어? 어? 아저씨 얼마 전에 그 딸 돼지 조금통 배갈라가지고 그 돈으로 술 처먹었지? 그거 어떻게 알았어? 아저씨 딸이 내 팔로워야. 그 인스타에다가 그대로 올렸더라고. 샵 적은 내부에 있다.
안 되겠어. 엄마랑 아줌마한테 일러가지고 칼춤 한번 쳐야겠어. 하지마! 부탁이야! 네가 원하는 거 진짜 다 들어줄게! 아니야. 재성! 재성! 제발 가지마! 제발! 아빠가 진짜 부탁해! 그래, 제발. 알았어. 이리 와! 사실 여기까지 올 줄 나도 몰랐어. 이리 와! 야! 그래, 동작 문제야. 이거 뭐야? 뭐 아빠가 뭐 양주 마는 거야? 아니지. 그러면? 엄마가 아빠 머리끄댕이 잡고 이렇게 돌리는 거지. 아. 이건 뭐야? 그건 뭐야? 이거 다음 주 아빠 머리 미는 거. 아, 예. 아, 진짜 어떡하려 그래요? 어? 엄마는 저기 물 사는 돈도 아까워가지고 그 맨날 약수터로 물 들어다니고 그러는데. 아니 그 비싼 술을 사 먹으면 어떡해? 아, 재성아, 아빠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나중에 지옥 가요. 아저씨는 그렇게 살면 깜빵 가. 아저씨 지난번에 저 딸 학원비 삥땅 쳐가지고 그 돈으로 술 처먹었지? 그거 어떻게 알았어? 아저씨 딸이랑 나랑 아기 스포츠 동문이더라고. 엄마는 돈 한 푼 아껴보겠다고 그 가로분홍인가 뭔가 그 단종된 휴대폰 그 사진 찍히지도 않는 거 그거 쓰고 있는데 김사장 미쳐가지고 저 DSLR 사? 어허 재석이 아빠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야? 이 아저씨한테 꿀밤 맞아요. 아저씨는 턱주가리 맞을 줄 알아. 어? 아저씨 얼마 전에 저 술 처먹고 딸 학예회 저 무대 위로 올라가가지고 난장 부렸다며? 그거 어떻게 알았어? 아저씨 딸이 내 키즈 카페 동문이라고. 우리 오픈 카톡방에다가 거기다가 다 올렸어. 아저씨 동영상을. 이것은 아빠인가 막나니인가 이렇게 다 올렸다고. 엄마랑 아줌마한테 얘기해가지고 칼춤을 한번 쳐야 돼. 죄송해 죄송해 죄송해. 엄마한테 얘기하면 안 돼. 네가 원하는 거 다 들어줄게. 제발 부탁해. 말하지 마. 아니 김 사장, 로또에 당첨이 됐으면 그 잘 좀 숨겨놓던가 조용히 얘기를 해야지. 그 뭐 라스베가스 가스? 도시가스비나네. 어? 어 죄송해. 아빠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이 아저씨가 떼찌떼찌 할 거예요. 난 아저씨 귀때기 뜯을 거야. 아저씨 얼마 전에 저 두꺼비 집에서 비상금 찾다가 감전돼가지고서 보일러실에 쓰러져 있었지? 너 그거 어떻게 알았어? 내가 신고해서 살려준 거야. 안 되겠어. 내가 이거 엄마랑 아줌마한테 얘기해가지고 칼춤을 한번 쳐야겠어. 아, 안 돼! 죄송합니다! 엄마한테 얘기하면 절대 안 돼! 죄송! 죄송! 하지마! 죄송! 제가 못하니까 네가 원하는 거 다 됐다! 아휴 참 저... 아니 저 김 사장, 아니 엄마는 그 어벤져스 게임도 비디오 나오면 본다고 돈 아끼고 그러고 있는데 지금 제정신이야 그거? 어? 이거 엄청 비싼 거 티켓 두 장이나 샀어 또. 미쳐가지고. 죄송해. 아빠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망태 할아버지가 잡아가요. 아저씨는 아줌마한테 뒤졌어. 아저씨 얼마 전에 저 딸 유치원 선생님 비키니 사진에 좋아요 누르고 댓글에다 퍼가요 써놨지? 그거 어떻게 알았어? 뭘 어떻게 알아. 인스타 퍼가지지도 않는데 댓글에 어떤 놈 미친놈이 그냥 퍼가요 적어놔가지고 타고 들어가 봤더니 아저씨더라고. 그 옛날 싸이월드에서 하는 거 아니야. 안 되겠어. 나 이제 엄마랑 아줌마한테 얘기해가지고 사단을 내야겠어. 네가 원하는 거 다 들어줄 테니까 아빠 비밀만 지켜줘. 아니 지금 엄마는 돈 아낀다고 이게 나물값도 막 할머니 멱살 잡고 이게 깎는 판에 지금 김 사장이 이렇게 사치할 거야? 형 어쩌려고 그러냐고. 어허 재성이 어른한테는 존댓말을 해야지요. 알았으니까 좀 닥쳐주세요. 왜 그래? 아저씨 저 얼마 전에 공공화장실에서 휴지 세비다가 경비 아저씨한테 뒤지게 맞았지? 너 그거 어떻게 알았어? 경비 아저씨 딸이 내 전여친이야. 지금도 아주 그냥 잘 연락하고 지내고 있다고. 그렇게 다 알지? 아 나 이거 안 되겠어. 엄마랑 아줌마한테 얘기해가지고 진실 공방을 가려내야겠어. 어, 안 돼, 안 돼, 안 돼, 엄마한테 얘기하면 절대 안 돼. 아빠 어떻게 되는 줄 알잖아. 네가 원하는 거 다. 그러게 왜 잘못을 해 그러게. 아니 김 사장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어? 아니 엄마는 그 돈을 낀다고 내 옷 하나 사러 가는데 그 곤지암 창고 대방출 가가지고 그냥 산짐승처럼 그 막 옷도미 사이를 가가지고 거기서 내 거 옷 사왔는데 아니 나는 이거 필라인 줄 알았어. 근데 필라가 아니고 필라테스야. 아니 700만 원짜리 기타를 이게 어허 재석이! 재석이가 아빠를 이해해야지. 아저씨 이해 고추나 빼고 얘기해. 고춧가루가 더러워지게 싸죠. 아저씨 얼마 전에 저 제우스 PC방에서 게임하다가 초딩 학생이랑 현피 뜨다가 졌지? 그거 어떻게 알았어? 그 형님이 내 뒤봐주는 형님이야. 소용 오지 한다고. 안 되겠어. 내가 이거 엄마랑 아줌마한테 얘기해가지고 쇼윈도 부부의 진실을 파헤쳐야 돼. 재석아 안 돼! 재석아 엄마한테 얘기하면 절대 안 돼! 이게 진짜 행복이야? 가짜 행복이지? 아 이게 어떻게 되는지 알잖아. 재석아 제발 부탁이야. 네가 원하는 거 다 들어줄게.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어? 아니 엄마는 그 돈 아끼려고 맨날 내 옷도 이게 짝퉁으로 사와. 나 이번에 사다 준 거 이거 창피해가지고 못 입겠어. 나 엄마가 이거 푸마 사온 줄 알았는데 이게 푸마가 아니야. 그러면은? 푸마군이야. 푸마군이를 사왔다고. 아니 이걸 아니 그 정신 나간 사람이 이걸 아동복으로 팔고 있어. 나 이번에 그 지금 입고 있는 것도 이것도 조단도 아니야. 그 뭐야? 조단짠 단짠이라고. 아, 죄송해. 왜 이렇게 목소리 톤이 이렇게 올라가? 이 아저씨가 떼찌떼찌 한다. 아저씨는 떼남이라. 어? 아저씨 얼마 전에 저 호호분식에서 먹튀했지? 너 그거 어떻게 알았어? 아줌마한테 뒤지게 맞는 거 내가 봤어. 그 집 딸내미가 나랑 썸 타는 사이라고 다 얘기해줬다고. 지금 민당 중인데 안 되겠어.
내 이제 엄마랑 아줌마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이 가짜 부부의 진실을 파헤쳐야 돼. 안돼 죄송합니다. 엄마한테 얘기하면 나 아빠 쇼 있는 부부 진짜. 안돼 죄송합니다. 엄마한테 얘기하지 마. 네가 원하는 거 다 들어줄게. 그렇게 맨날 이게 무슨 짓이야 이게.